교독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이웃의 처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예수 생명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시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넉넉한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풍성한 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감사드려야 할 온 세상이 이념의 갈등, 분쟁의 깊은 혼란과 절망에 빠져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폭력으로 얼려진 이 세상의 난리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로 잠재워 주시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나라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사는 샬롬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분단 74년 동안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시고 넘치는 번영과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민족 삼천리 곳곳마다 성령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화의 맑은 햇살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두루 비추고 기쁨의 소나기가 온 나라의 메마른 대시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자녀들의 뜨거운 기도가 분단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유함 속에 살지만 잘려진 저 휴전선 너머에는 2,500만 명의 우리 동포들이 눈물과 한숨 속에 통일과 자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일의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복잡한 외교의 사설을 풀어 주시옵시고 한숨으로 상해버린 결의의 가슴에 치료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북한을 덮은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북한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지하교인들과 손잡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복잡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경륜과 백성들의 요구와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에 드리워진 잘못된 이단의 사상과 모든 악의 쓴뿌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공의가 한 줄기 되어 이 민족 위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주의 몸으로 삼으사 한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한국교회가 예수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재단 이를 위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좋은 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받은 속장과 임원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모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교회학교와 청년부, 청장년부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실천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사회봉사관, 주의 재단에 부어주셨던 지난 66년간의 축복을 이곳을 통해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시고 그 그루터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인 몽골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해외 선교센터와 광림 수도원 대성전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봉헌되어 세계교회와 감리교단과 한국교회의 기도의 역사를 열어가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감사가 넘치고 날마다 성장하며 베풀어 주실 은혜의 그루터기 위해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과 복된 광림의 기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영적 거장으로 세워주신 감독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강독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강력한 말씀의 역사, 앉아서 기도하시는 자리마다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우신 목회 비전을 이루어감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엘리사의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위에 전해지는 영적 교훈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 세임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을 주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감사함으로 주의 재단을 장식한 헌신에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해외 선교지, 병상에 누워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본당과 동일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성만찬 임재하여 주사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오.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까지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관리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미국에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의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고 돈이 모이는 대로 골동품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중하고도 귀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그의 생애 목적이었습니다. 진귀한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있다고 하면 세계 어느 곳이라도 쫓아가 그것을 사들이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그의 삶에 그의 삶 속에 많은 귀중품들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럽 어느 왕가에서 쓰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잡지에 나온 그 옛날의 도자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마구 설레었고 뛰었습니다. 정신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저거 꼭 사고 말리라. 마음을 먹고 유럽 일대를 다니면서 찾아다니는데 도무지 그 행방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누가 가지고 있을 것일까? 이 귀중한 물건 어디에 숨겨져 있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실망스러운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한 잡지에서 그 골동품이 어느 미국인에게 팔렸다는 기사를 읽습니다. 깜짝 놀라 도대체 이 물건을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샀을까 싶어 자세히 그 밑에 나온 산 사람의 이름을 보니 자신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 물건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져다 두기만 했지 살펴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것을 몰랐던 사람은 그것을 찾으려고 밖으로 다니며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함과 더불어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함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 내 현실의 귀중함, 이거 깨닫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얼마만큼이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행복하신가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감사가 있느냐에 따라 직결됩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 할 것입니다. 종을 쳐야만 소리가 나듯이 아무리 종이 예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우리 입에서 감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그것도 많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에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삶,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감사하는 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생활이고 더 나아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난 삶이야말로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중에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설교의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내용이기에 아마도
감사절에 대한 유래에 관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한 해에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일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되 적극적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적극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무려 11절 말씀까지 내 하나님이란 이 말씀이 무려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 다른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소산물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창하게 됩니다. 무려 430년의 긴 생활 동안 노예 생활에 살지만은 이미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사회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서 나름대로 번성하게 삽니다만은 그러나 고난과 학대의 노예 생활은 계속되어져만 갑니다. 이런 노예 생활 가운데 야곱이 죽으면서 요셉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을 늘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합니다. 애굽의 고난과 학대가 심하여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저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회복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향한 간구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놀라운 기자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게 합니다. 40년의 긴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농사를 지어 그 처음 익은 토산의 소산을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처음 익은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제사를 드린 것이 감사절의 시작인 것입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열매가 많냐 적구냐 이것에 대하여 감사하냐 아니냐 아니라 지난날 나로 하여금 베푸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이 적극적인 감사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마리아 지경을 지나가실 때에 열병에 나병 걸린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손을 들어 외칩니다.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병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순간 저들의 몸에 깨끗함을 입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9명의 취함을 받은 사람은 각기 자신의 고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갔지만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열 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아홉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자가 한 명뿐이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함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감사할 때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온전한 구원의 역사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있어짐에 감사가 아니라 지난날에 베푸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가가 말하기를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그 감격이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만큼 행복이요, 그 고백이 있어지게 될 때에 그 적극적인 감사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 잘 아실 겁니다. 그는 생전에 1300여 개의 발명하여 발명 특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발명부에 그의 발명포는 인류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어렸을 때에 전능하 취급을 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게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귀머거리가 되므로 인하여 연구에 몰두할 때의 잡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일은 답답한 일이지만 연구한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잡음이 들리지 않기에 어떤 소음과도 관계없이 오로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잃어버린 것을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귀가 안 들림으로 인한 얻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게 어떤 불행이 찾아왔든지 병이 들었든지 가난하든지 실패하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얻어진 것, 얻은 것들,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자여, 이 적극적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 있어지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별빛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달빛 주십니다. 달빛 주심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겁니다. 햇빛을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신비의 광채를 우리의 마음속에 빛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 있는 삶입니다. 감사가 표현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감사에는 감사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4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감사가 아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면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있게 될 때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만져지는 것처럼, 그래야 사랑한다는 것을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그 감사에 기쁨이 넘치고 그 감사의 표현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치무라 간절한 일본의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주시는 저주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해하며 세 가지의 저주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은 강박한 마음이랍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이러시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큼 버림받은 심령, 강팍한 심령, 저주받은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세상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의 수양이나 인격의 성장이나 무슨 도나 이런 것을 쌓는다는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보면 성경을 많이 압니다,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책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많이 읽고 많이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만큼 저주받은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어줘야 됩니다. 내 죄된 모습, 내 어리석은 마음, 내 삶 속에 정말로 죄된 속성들, 욕심에 따라 사는 삶들, 정욕적인 삶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가슴을 치고 가슴을 때릴 때에 깨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고 거듭남이 있고 더 나아가 새로운 심령의 소유자가 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읽으니까 말씀이 정말로 다르지요. 그리고 잠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읽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성경만 읽으면 졸린다는 사람이 내가 읽기 때문에 졸리는 거지. 말씀이 나를 읽어봐요. 어찌 졸음이 옵니까? 깨우침이 없고 회개가 오고 뉘우침이 오고 새로우심이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와야 되는데 이거 들리지 않는 심령, 저주받은 심령. 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지난날의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죠, 로마의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옥중에 있는 바울이 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니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감옥인데요, 영어의 몸인데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더불어 찬양이 나오는 인생, 생각할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분함과 한 맺힌 사람의 심령은 저주받은 심령.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세 가지의 언어에서, 세 가지의 말에서 그의 인격과 그의 품성이 평가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다는 고백, 요즘 참 듣기 쉽지 않지요. 문 열어줘도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하지요. 당연하듯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자가 여자의 문 열어줄 때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떳떳하게 들어가면 얼마나 뒤가 뜨끈거린지 아십니까? 욕해요. 사회심리학자인 미국의 딜렌 바하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사람의 기억은 시간과 함께, 즉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착오가 생기고 그 정확성이 점점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경우 우리가 그 사건을 똑바로 기억하는 것 같지만 사건의 전말에 많게는 22%밖에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22%의 기억도 한 달이 지나면 그 25% 가운데 15% 정도밖에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요 거의 다 잊어버려요. 거의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거 가지고 왜곡되기에 해석되고 우리가 경험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그 주신 것에 대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얻어진 것에, 내가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열어 가십니다. 끝으로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이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소산의 열매를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제사장들과 더 나아가 함께 거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플러스의 감정이고 감사하는 마음은 긍정의 감정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의 감정은 마이너스의 감정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사람입니다. 내게 부으신 하나님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자, 많아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지만 소박한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눌 때에 거기에 더 큰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단미왕국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곡의 열매를 가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절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예배 드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새로운 분들이 이 강단 미워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혹자는 목사가 다 먹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먹습니다. 어떻게 이걸 제가 다 먹습니까? 이거 그대로 오늘 예배 드리고 모아서 저 혼자 사는 혼자 된 어린 학생 독고에 혼자 사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냅니다. 또 하는 미혼모에게 보냅니다. 하나도 안 건집니다. 그대로 포장해서 혼자 사는 우리 귀한 어린아이들에게 미혼모가 된 저 천안에 있는 쪽에 미혼모에 있는 곳에 그대로 함께 추수의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저 청교들이 새 땅에 상륙한 첫 겨울 나는 동안 살아남은 102명 중에 47명이 죽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추위도 견디기가 어려웠지만 전염병이 휩쓸고 갔기 때문에 그것도 그 지역에 사는 인디언들이 괴질로 인하여 전멸하다시피 한 그때에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47명이 죽습니다. 이들이 드렸던 감사는 요즘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였습니다. 그들은 결에서 실면조를 사냥하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초라한 촉수하기 열매지만 옥수수와 밀을 여물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호박 등 채소의 씨와 농사법을 가르친 인디안에 감사하며 함께 감사절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전통에 따라 1623년 11월에 브래드포드란 사람은 세 가지의 자신들이 했던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는 뭐냐? 적은 열매라도 우리에게 열매를 추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야만적 인디안의 습격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여러분, 덴젤, 미국의 유명한 감독이자 영화 배우인 신실한 크리스찬인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흑인 배우죠. 그가 2015년에 미국의 딜라하드 대학의 졸업연설에서 대학 졸업하고 나가는 저 졸업생들에게 이렇게 연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자비와 우리가 이해하심, 지혜와 겸손과 친절하심, 그리고 번영과 평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들이 있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아가서 나누십시오. Say thank you. It advances for what is already yours. 나누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 방에 사는 친구 목사가 아기가 이제 막 자라날 때에 애기 채워에 앉아서 밥을 먹이는데 애기가 밥이 마음에 안 드는 바요. 막 짜증을 부리면서 숟가락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이 친구 목사가 그 숟가락을 들고 그 자신의 아들에게 주면서 얘기합니다. Hey, baby,
Say thank you. 또 던집니다. 또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얘기해. 감사를 얘기해. 무수히 반복적인 행동에 이 아버지는 아무런 하지 않고 그때마다 그가 마음식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게 아니라 내가 이 수조, 네가 던진 이 수조 그저 너에게 주는 이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Hey baby, say thank you. 지금 우리의 누리는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모습을 만들었던 것에 감사를 표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이 높은 수준의 감사요. 이 감사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올해 한해 어떠셨는지요? 어떤 분은 열매를 맺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저 시편 100편의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베푸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새로운 미래의 풍요로움을 열어가시는 복된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은혜 감사하며 그 감사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림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표현으로 인하여 더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열어가는 저희들 생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잃은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얻은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릎 이근 저 없이 그 나 즐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걸음 위에, 또한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국교회 성도들, 그 밖의 모든 백성들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